네, 폭염 속에서 일하기 어려운 것은 청소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쉴 곳이 없어서 길거리나 화장실에서 쉬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음 달부터는 법이 개정돼 휴식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지만 현실은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체감 기온 35도, 무더위 속에서도 빗자루질은 멈추지 않고 비오듯 쏟아지는 땀은 닦아도 끝이 없습니다. 일단 햇빛이고 예. 그리고 뭐 더위에 이제 목마름 그런 거 저는 맥주가 제일 생각나고 예. 그러면 근무 중이니까 그냥 뭐 보리차나 뭐 물이나 잠시 쉴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중구청 가로 환경 공무직들의 경우 자갈치 시장 공영 주차장 1층에 있는 휴게실을 오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어진 지 20여 년 지난 이 가건물은 중구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실입니다. 하지만 건물이 오래된 데다 접근성이 떨어져 무더위 속에서도 찾는 이가 많진 않습니다. 청소노동자 60여 명 가운데 이 휴게실을 이용하는 인원은 20명 남짓. 그 사무들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여기까지 쉬러 오는 그 시간에 귀찮고 또 그래서 쉬는 게 더 쉴 수 있고. 이용률은 낮지만 냉난방 장치도 있고 면적도 넓어 다음 달 휴게실 의무화법이 시행돼도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실내 청소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여 명의 청소 노동자가 일하는 부산 국제금융센터의 휴게실은 지상 63층 건물의 지하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이 실제로 쉬는 곳은 쓰레기를 쌓아두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앞이나 화장실입니다. 예, 쉴 곳이 마땅찮아서 저들이 뭐 쓰레기와 같이 앉아서 쉬고 있고 화장실에서 쉬고 있으면 용병 보는 소리 다 듣기지. 넓고 냉난방 시설도 갖췄지만 그림의 떡인 휴게시설. 법이 개정돼도 잠시라도 쉴 곳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한여름 폭염은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KNN 이민재입니다.